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 저희 회원님께서 두 대의 차량을 맡기셨고요. 지금 차량은 홍로 SCR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홍로 제품 맞죠? 이게 버전이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뭐, 좋은 버전이네요. 자, 그 중에서도 엔진을 필요한 이렇게 공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엔진을 다 뜯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막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보시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잘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가까이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예.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예,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 이렇게 청소를 좀 했는데, 기스가 약간 있군요. 여기, 기스가 있네요, 약간. 기스가 있구나. 그래서 엔진 뭐 살려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자, 그래도 한번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또 뭐 담가놓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정을 걸리기 위한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이 있죠. 헤드도 보면은 많이 차가 이제 굳는 것 같아요. 그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엔진에 기스가 있으면 엔진 헤드라든가 이런 데 수명이 많이 짧아져요. 그리고 캐비넷은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스프링도 보이죠? 스프링도 많이 휘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홍동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폴드 고무도 솔직히 좀 교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최소한 돈 안 들어갈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필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터는 이렇게 필터가 이제 안에 이렇게 필터만 따로 판매하니까요. 청소해가지고 필터만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상태가 나쁘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많이 힘들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뭐 고쳐야죠. 그 다음에 나사 필요성에 나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종기를 왠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조종기 따로 말씀드려가지고 조종기까지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조종기까지 해가지고 세팅할게요. 안쪽 보시면은 어저께 완전 시퍼레인데, 시퍼란 거를 제가 그냥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이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자,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원님께서 요 차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레보도 있는데, 레보는 이따 고치고요. 일단 요거 한번 고쳐볼게요. 이따가 시동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이거 있죠? 크루치슈. 죄송합니다. 크루치슈. 네, 크루치슈. 크루치슈 잠깐 볼게요. 크루치슈가 이렇게 지금 좀 달아 없었어요. 보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동영상 찍는 건데, 크루치슈가 동그란데 너무 달아 없어요. 크루치슈도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크루치슈도 또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베어링을 또 왜 하나밖에 안 꼈는지 모르겠어요. 베어링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분해 조립하면 되고, 동영상 다 있으니까요. 분해를 하면서, 크루치슈가 하나밖에 없는데, 스프링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뭐냐, 베어링 하나밖에 없는데, 베어링도 하나밖에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살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